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휴지타운에 놀러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그 약탈자 그 기지 전초기지 찾아가지고 털어보려고 했는데 이야, 그 무적이더만 애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서 깔끔하게 벨트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모험을 한번 떠나봤으니까 집을 좀 꾸며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아우, 휴냥이 안녕. 아우, 귀여워 우리 휴냥이. 오늘은 4층으로 올릴 건데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뭐죠? 휴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닉값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은 무려 이 한층 통째로 화장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굉장히 설렙니다. 예, 먼저 화장실 하면 바닥이 좀 약간 타일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나무 조각을 다 떼고 석영으로 바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밝더라고, 흰색이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3층 컨셉하고 안 맞잖아요. 아, 우리 휴댕이랑 휴냥이 그 동물농장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북이 알도 얻어가지고 아쿠아리움도 슬슬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석영 블록으로 원래는 여기 싹 갈아 엎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위에 덮겠습니다. 쫙쫙 깔아주고 벌써 화장실 바닥 느낌 싹 나죠? 나이스. 마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 인테리어 같은 거 제가 좀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아, 4층 전체를 화장실로 만들 줄이야. 이거 마크 건축도 진짜 하다 보면요, 진짜 약간 건축가가 된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 오케이. 자, 일단은 기초 공사는 살짝 끝났고 제가 또 로망이 좀 있거든요. 화장실은 좀 진짜 깨끗하고 욕조도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딱 반신욕 하면서 몸 지지는 게 꿈이거든요. 그 꿈을 오늘 이 마인크래프트에서나마 한번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 벽 색깔은 밑에 보란색이었는데 예, 파란색 유리 이걸로 하려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약탈자 상자에서 뭐가 나왔냐고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예, 딱히 뭐 별거 안 나왔습니다. 이 경험치 병 하나 나왔어요. 자, 파란색 유리로 싹 도배 한번 하겠습니다. 예. 화장실이니까 좀 파란색 결이 그나마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기초 공사는 끝났습니다. 어때요? 오, 되게 깔끔하면서도 뭐랄까 모던한 화장실 느낌 나지 않나요? 예, 기존 공사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우선은 공간을 여기에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일단은 욕조 하나 만들어주고요. 오늘 무려 물이 나오는 샤워기도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 그 전에 일단은 예, 변기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뭐 변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니까 설치하는 법 간단하더라고요. 예, 요거에다가 이렇게 nope. 설치? 아닌데? 계단을 요쪽에다가 깔끔하게 깔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석영을 올리면 와우! 벌써부터 변기 느낌 확 나죠?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철 다락물 딱 달아주고 그 다음에 요 돌 버튼도 달아주면은 와! 무려 작동되는 변기 완성. 딱 해가지고 이게 물소리까지 나게 하는 게 있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회로까지 놓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휴지 한번 딱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거네 흰 양털을 나는데 야, 됐다 요거지. 테스트 휴지까지 완성. 좋아요. 이렇게 이제 변기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무려 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한번 제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샤워기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쉬우면서도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이것도 어렵더라고.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석영 기둥으로다가 느낌을 싹 내볼 거예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휴냥이 놀러 왔어?
아이고. 야, 딱 자리 잡았네 바로. 아, 윤형이 나와요. 지금 그 형 바빠. 요런 식으로 느낌 만들고요. 왜 여기 공간을 비워놓느냐, 그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잠시만 여기 조금 뚫어둡시다. 살짝 뚫어두고 여기다가 이거를 깔고 조각된 석영 블럭을 좀 살짝 깔아주고 여기 가운데는 좀 뚫어놔야 되거든요. 가운데는 뚫어놔야 돼가지고 이쪽에다가 요런 느낌으로. 어, 됐어 됐어. 오, 벌써 느낌 나오네. 바닥 한가운데는 살짝 파주고요. 어, 됐다. 그 다음에 어, 보자. 여기다가 그거를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급기를 설치를 딱 해줘야 물이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데. 벌써 거의 다 만들었어요. 버튼을 여기다 딱 놓고 오케이, 대충 요렇게 가립시다. 어, 이게 낫겠어. 됐다 됐다. 나온다 나온다. 그림 나와요. 그림 싹 나와.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물 양동이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으로 연결을 하면은 버튼하고 연결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다 하나 깔고 연결만 해줄 겁니다. 여기다 깔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을 가루를 여기다가 깔고 하면은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레드스톤 가루 깔고 여기 위층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슉 연결하면 됐나? 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급기에다가 물 양동이를 집어넣으면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무려 물이 나오는 샤워기가 된다고 합니다. 좋아 좋아. 이제 점점 회로의 단계에도 슬슬 들어갈 때 됐지. 응, 됐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자, 샤워기 완성 각입니다. 바로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3, 2, 1, 발동! 화이! Nope. 여기까지 연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 맞지? 자, 이제 진짜 됐을 것 같은데. 3, 2, 1, 발동! What? 어? 아니, 뭐야, 이거? 왜 물이 나오죠? 아하! Nope. 아니 왜 통째로 떨어져? 아니 분명히 내가 영상에 봤을 때는 이거 누르면 물이 쫙쫙쫙 쫄쫄쫄쫄 나왔었거든요? 아이고, 요거는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물이 이렇게 누르면 쫙 나와줘야 되는데. 응? 일단은 뭐 샤워실 구색은 갖춰놨습니다. 이거 왜 물이 안 나오죠 진짜?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아이! 정신 나갔나? 자, 그 다음에 또 저의 오랜 로망. 아, 뭐 온천도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큰 화장실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게 꿈이거든요. 대형 욕조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한 남기고 다 캐는 거. 거품이 나오려면요 영혼모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석영 블록 깔아주고 어, 요정도? 요정도 느낌? 아, 휴냥이 궁금해? 기다려봐, 형이 금방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여기 쫙 하고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하게 나오는 욕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와, 이거 건축하는 것도 일이긴 하다 확실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 부어주면은 거품이 쫙 올라올 거거든요. 좀 이번에는 이쁘게 만들 거라서 요 계단을 깔아줄 거예요. 그냥이 나와 혼나. 여기다 깔고 됐다 됐다. 벌써 욕조 느낌 난다. 오케이 굿. 됐어. 어, 야 이거 괜찮은데? 두 칸에 딱 비워놓고 오! 자, 이제 물만 퍼오면 돼요. 무한물을 여기다 만들어두자. 이제 이 영혼모래에다가 물을 한번 싹 부어볼 겁니다. 3, 2, 1 들어가요.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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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거품 올라옵니까? 쫄쫄쫄쫄. 오, 됐다 됐다! 후! 이것이 바로 최신식 스파 욕조. This is 개꿀. 야, 스파 센 거 보세요. 어. 화장실 한번 싹 해주고 두루마리 휴지 한번 닦아주고. 아, 이거 딱
샤워기만 작동되면 완벽한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냥 집 안에서 싹 있는 게 답입니다. 야, 수업 센 거 봐. 정신을 못 차리겠네. 바깥에 싹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욕조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진짜 저만을 위한 초대형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요. 이렇게 지금 바깥에 온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온천 즐기기가 힘든 말 말이에요. 뭐야 근데 이거. 아니 이상한 놈이 있어 자꾸. 일로 와. 오 이거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데? 떡거냐. 노천탕은 약간 노천탕만의 매력이 있고 집에서 즐기는 그 욕조는 또 욕조의 맛이 있죠. 멋있어 멋있어. 저의 건물주, 킹물주, 간물주의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층 저의 공간, 3층 마법의 비밀의 방, 그리고 4층 화장실, 5층은 뭘로 만들어 볼까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발전해 나가는 휴지하우스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좋아요. 아니 잠깐만, 크리퍼는 또 왜 저쪽에 젠댔어 이 자식. 저거 아 안돼 안돼, 저거 저기서 터지면 난리 난다 진짜. 뭐 두 마리?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일로와. 제발 제발 터지지 말아주세요 선생님들. 터지지 말라고요. 터지지 마. 오 마이 갓. 활이 없어 활이. 야 그 안돼 날 건들지 마 이 자식들아. 그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어? 크리퍼 멸종시킬 거야 내가 진짜. 너네들 진짜 내가 무슨 일 있어 너. 야 이거 잠깐만 너무 거품이 센데? 방방이 타는 것 같아. 오 예스. 화장실도 잘 만들었고 그리고 샤워기, 욕조 앤드 변기까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번 느낌 살려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왜 안 되는 걸까요? 분명 연결하면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합니다. 패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시고요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